아, 저 언제 방에 오고 이렇게 뭐 보셨다 저기 하시면 다 끝난 건가 이제 보는데 확진자가 여기 지금 마지막인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영상에 제가 이제 다시 켜서 보니까 여기 이제 영상이 17명인가 되더라고요. 17명. 이제 여기 처음에 찍었던 거는 35명. 예? 35명 되는 것 같고. 그래서 577명하고 여기 이제 42명하고 확진자가 여기 42명인 것 같아요. 지금 더 나오려는지 옷을 다시 정지하고 입으시는데 몰라 더 있는 쓰면은 다시 캐야 되고요. 그래서 지금 619명 한 620명 정도 지금 투표 정도 한 상황인 것 같아요. 확진자까지 해가지고 확진자는 42명 제가 이제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일단은 안 키면은 이제 여기서 끝나는 거고, 다시 키면은 있는 거고, 최소 잠깐, 이렇게, 확진자, 이제 그렇게 해서 계산해 봤어요, 일단. 여기, 일단 여기까지. 지금 뭐, 빨간 옷 지금 가슴에 뭘 안았는데, 이제 투표용지인지 뭔지 모르겠네. 이제는 알겠죠? 가슴에 안고 가시는 저기 뭔가 저기에서 이제 어디야 선거관리위원회 이제 해서 이제 가잖아요. 근데 이제 안에서 이제 검사하시는 분이 이제 계셨다 하는데 국힘당이나 더불어당이 이제 계속 선거관리위원회까지 뭐 따라가 가시겠죠? 경찰분들도 동성애서 이제 두분 계신데 그분들이 같이 있어야 이게 뭐 확인이 되는 거지 뭐 확인하시겠지요 뭐 안에서 저도 이제 끝나긴 끝났는데 저도 이제 확인을 해봐야 되니까 그래서 저도 그냥 일단은 동향을 한번 볼게요. 아 제가 이제 감시단 하면서 밖에서 이제 사람들이 나갈 때 얘기하잖아요. 이제 자기들끼리 그러잖아요. 누구 찍었어? 이분 찍었지 당연히 그러면서 그런 분들이 많았어요. 제가 그걸 확인했고 지금 근 700표 이제 가까이 되는데 한 500표 정도는 아무리 못해도 500표 정도는 윤석열 표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바뀌어지면은 좀 그렇다는 얘기죠. 이 어르신들도 많이 오시고 하는데 막 빨간 옷 입고 오고 뭐 어머니들 보면 다 표시하고 막 그렇게 해서 저기 요 충청도에서는 다 이재명이거든요. 이재명이 아니라 윤석열이거든요. 그래, 이게 뭐, 바꿔치기 한다고 해도 이게 저, 되는 게 아니거든. 그리고 뭐, 다른 데서도 제가 여기 있기 때문에 이제 따로 또 찍어 놨을 거예요. 다른 데서 찍어 놨을 건데, 그렇게 할 일은 없겠죠. 이게, 만약에 이렇게 되면 뭐, 국민 봉기 일어나고 난리가 나게 될 거예요, 아마. 지금 많은 국민들이, 대전에서도 다들 자기들이 택시기사가 그러거든요. 10명 중에서 자기들끼리 얘기하면은, 8명은 저 윤석열, 2명은 자기들이 이제 얘기 안 하고, 뭐, 자기도 고향이나 지인이나 학연, 뭐, 이제 다른 사람하고 이렇게 해서 2명으로 그렇게 되고, 그런 상황이에요. 대전에서는 이제 작업에서는 큰일 나는 상황이야, 이제. 제가 다니면서 요 고향이기 때문에, 뭐, 선후배들 다 있고, 여기도 아무리 공무원분들도 자기들이 비밀투표를 하기 때문에, 다들 공무원분들도, 윤석열, 대통령 다 찍으셨거든요. 경찰분들도 마찬가지고, 경찰은 저희 좀 작은 할아버지가 여기 경찰이셨으니까, 경찰분들도 순찍도 많이 하시고, 공무원분들도 비밀투표하니까 이런 게참 좋은 거야. 이게 그렇게 바뀔 리는 없겠지요. 일단 동향을 한번 볼게요. 투표함 이제 싣고 나가려고, 노란 차 저걸로 싣고 나가시네. 큰 걸로 이제 싣고 나가신다고. 이렇게 나가시는데 이제 저희들이 걱정하는 게 그거예요. 지금 다른 데서 이제 표 같은 게뭐 이렇게 감추기가 쉽고 사실 이렇게 이제 옷 같은 거 안에다가 탁 붙여가지고 밀착해서 고무줄이나 것도 안고 다냐. 근데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또 있겠어요. 지금 위성에서 전체 차량 움직일 때마다 위성이나 한번 볼까요? 아, 다 열려 있네 하늘이. 하늘이 쫙 열려 있네. 근데 이게 이제 위성이나 그런 걸로 이제 동향 파악하면서 다 하기 때문에
예, 그 사람들이 차량 이동하면서 무엇을 하는지 뭔지 그런 게다 보고 하니까 걱정은 또 안 하긴 해요. 예, 또 그렇게 돼서도 안 되고 요번에는 뭐 국민들이 다 나서셔 가지고 예, 다들 뭐 정권을 바꿔야 되겠다 해서 공무원분들도 다 어려워하시고 국민분들 너무 어려워하셔서 그게 열망이라 그래는 참 되지는 않을 거예요. 예, 그래도 저도 제가 이제 선거 관리 하는 데까지 제가 또 따라가서 뒤에 한번 같이 가볼게요. 예. 아내 이제 계신가 이제 제가 아내를 아까 들어가 보질 않아 가지고 저는 이제 내보이면 이동 같이 가볼게요. 예. 뭐 700장도 안 되는 투표하면 되는데 이렇게 오래 걸리네. 예. 겁나 오래 걸려요. 이거 뭐 지금 7시 19분이네요. 6시 5분 50분부터 들어가서 저기 하시는 것 같은데요. 안 나오네 잘. 뭐 명령이 떨어져야 움직이는가 봐요. 예. 뭐 하신다고 다들 들어갔는데, 예. 들어와가지고 뭐 안에 계시겠지? 저기 하시는 분들이요. 예. 여기 알고 가라 가시는 건지 머리가 깨지게 아파요. 아유, 이건 이제 뒷동이 애들 이제 확진자 있는 데고 이제 방역 이제 애들 약품이나 다른 걸막 갖고 좀 하잖아요. 머리가 깨지시게 아파. 뒷골이 이제 아파 죽겠어 지금. 뒷골이 얼마나 아픈가? 이렇게 해서 마지막에 이제 확진자 이렇게 해서 제가 얘기했죠. 확진자도 늘려가지고 한다고. 예. 제가 발끼 하고 저도 죽을 뻔했잖아요. 근데 이게 선거에 이제 마지막에 이렇게 이용하려고 이제 약을 또 갖고 있잖아. 나머지 약 잔량 그거 가지고 사람들 저 감시하거나 하면 이제 딱 챌라고. 예. 그걸로 해서 이렇게 이제 방해하려고 하는 게 제일 목적이에요. 얘네들은 미리 다 저는 또 알고 있었고 미리 다 얘기했잖아요 제가. 응? 확진자 수 늘려서 이렇게 해가지고 봐요. 확진자도 늘려서 그 짓을 하려고 했다는 게딱 드러나잖아. 예. 그 얘기를 해도 나중에 지나 보면 알잖아요. 예. 저보고 막 이상한 놈이라고 막 그랬는데 지나 보면 맞게 돌아가잖아요. 예. 이게 다 이유가 있어서 그렇게 했던 거예요. 이게 또 제가 또 아까 또 남겨놨죠. 중간에 바꿔치고 뭐하고 해서 그거를 미리 알고 이제 준비를 해가지고 얘들이 이제 뭐 특수카메라나 이제 위성에서도 저 안에까지도 다 보는 거 이런 거 가지고 막 장비가 다 있어요. 미국이나 뭐 이런 데서도 스파이 그런 위성 있잖아요. 안에 내부도 다 보고 그런 거다 해요. 그래서 지금 잡힐 것들은 좀 잡혔고 저 일단 봐야 돼요. 동향을 동향 보자고요. 아직까지 나오지 않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기다리라고 한 다음에 표를 섞을까 어떨까 지금 뭐 하려고 하는 건지 민주당 저 MBC에서는 민주당에서 지금 막 박수치고 난리라는데 자저 코로나 같은 경우는 아까도 어떤 그쪽에서 뭐 신문지에 싸가지고 뭘 가지고 내려갔는데 확진자 그런 것 같으면 만져면은 위험되잖아요. 법으로 제정됐기 때문에 그 다른 표랑 섞으면 안 되는 거예요. 법으로. 그러면 그저이 수개표 저 해가지고 저쪽에서 고르는 사람들 확진자 되게 그래서 그걸 이제 따로 담아놨던 거예요. 바구니에 법으로 제정돼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이용하는 거라고. 국민 여러분, 그리고
지금 표를 중간에서 이렇게 해서 뭐 많이 섞었는가, 그렇게 표가 많이 나왔다고 하면서 지금 박수치고 그럴 상황이 아니거든요. 이게 만약에 저 잘못돼서 나오면은 국민들 난리 납니다. MBC에서 먼저 이제 그 저쪽이잖아요. 좌파들이고 이제 전라도 분들이 이제 다그 중식들이 거기 계시기 때문에 일단 그것부터 기선 제압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많이 나왔다고. 그 안에서 뭐 감시를 잘 하셔야 되는데 지금 뭐 그렇게 국민들이 바보가 아닌 이상 이 정권에서 이렇게 어려운데 지금 다들 지금 어려워서 그렇게 하는데 그건 말이 안 되거든요. 중간에 이 정부가 움직이는 사람들이 데모이매진 데가 666개 단체에다가 공무원분들 많은 분들 해가지고 한 2천만 명 정도가 움직여요. 그분들이 투표하는 거 이런저런 걸다 만지고 있잖아요. 잘못되면은 이제 그 3천만 명한테 그런 걸 이제 저기 하셔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이 사람들이 잡아서 우리를 또 이제 방역이나 이런 거에서 이렇게 계속 죽이게 되는 거예요. 많이 죽었잖아요. 근데 그 제가 밝혀서 끊었잖아요. 그런 상황이 생겨서 참 어떻게 될지 이거 잘 보셔야 돼요. 저는 여기서 지금 뭘 하지도 못하고 지금 가지도 못하고 있어요. 저 안에 아직 나오진 않고 있는데 투표 까는 거 보고 더 밑밥 던지고 늘거 그렇게 하려고 하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참 불안하네요. 금방 이제 사무실에서 이제 세 분이 여성분들 이제 일하시는 나오셨는데 쇼핑백 뭐 하나 조그만 거 하나 가져가시네. 달랑달랑 들고 가시는데 아유 참 불안하네요. 아니 아니 지금 제가 통증도 장난 아닌데 이제 투표 나오는 것 같은데 안에 정리하면서 투표함을 가지고 나오면은 뭐 먼저 투표함 먼저 나와야지. 이 법제도도 다음에 바꿔야 돼요. 선거 다 끝나면은 바로 그냥 그 자리에서 봉해가지고 뭐큰 당, 뭐두 당, 세당뭐 해서 선거관리위원회에서만 해야 되는 게 아니라 같이 해서 같이 타고 동상하고 보고 끝까지 다 하셔야 되는. 지금도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뭐 청소도 하고 뭐 이렇게 해서 하면은 뭐 주섬주섬하면서 이런 게안 되잖아요, 그렇죠? 이런 제도도 바꿔야 된다는 얘기예요. 앞으로 법제도가 이런 게 잘못됐어요. 어느 국민이 이걸 인정하겠어요? 그렇겠죠? 지금 이제 이동하시려고 차에는 실었어요. 실었는데 같이 한번 가볼게요. 이동하고 있어요. 나왔어요. 나와서 왔는데. 인지죠. 법제도가 이제 많이 바뀌어야 되겠지요? 공무원분들이 뭐, 한 시간 이상씩 기다리면서 청소까지 다 하고서 이렇게 나오면은, 뭐, 서로 피곤하잖아요. 그쵸? 우리나라의 법제도가, 탁상공론이라고 해가지고, 바뀔 게참 많아요. 공무원분들은 그냥 시키는 매뉴얼대로밖에 이제 위에서 상부의 명령만 따르니까, 또 그냥 할 수도 없는 거고, 상명하복이라 어쩔 수 없어요. 이 공무원 체계는. 제가 투표 그거 얘기했죠? 그 뭐야 그 확진자 거 확진자 거를 섞어가지고 저쪽에서 같이 가봐요. 어떻게 되겠어요? 다 코로나 걸리겠지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요 이제 요 방법으로 했을 수도 있다. 기라고 하면은 또안 되잖아요. 그럴 수도 있다. 그래서 이거를 따로 이제 함을 그럴 것 같으면은 법을 요번에 이제 코로나가 왔을 때 선거 관련이나 국민의힘에서도 그걸 발언을 했어야 되는 거예요. 국힘당도 참 제가 좀 이해가 안 가는 게좀 그런 거고요. 국힘당에서도 요번에 코로나 걸려가지고 그걸 섞으면 안 되니까 투표함을 두개 해라. 법으로는 이렇게 돼 있으니까. 법으로는 투표함 두 개를 놓을 수 없다. 그 함을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잡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국민의힘에서. 그렇죠, 영감님들? 영감님들 그렇게 많으신데 그런 건 이제 확인을 안 하시고 뭐 하셨는가. 이게 만약에 잘못되면은 국민들은 난리 납니다. 지금. MBC에서 지금 막 민주당에서 박수치고 난리라는데 대한민국 국민이 그렇게 했을까요?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고 전국으로 다니면서
확인을 해봐도 그렇지 않는데, 민심이 그렇지 않는데 정부 요인들 움직이는 분들이, 이 요원들이 자기들 밥줄 끊길까봐 그렇게 하진 않았겠지요. 저는 그렇게 되면은 이제 산에 들어가 살아야죠. 예. 뭐 나라가 뭐 그렇게 되면 또 어떡하겠어요. 저도 이제 뭐 다 막바지 와가지고 있는 힘껏 다 쏟았는데, 저도 다 쏟고 잠도 못 자고, 제가 지금 오늘 이틀째 이제, 그죠? 끝까지 제가 할 임무는 거기까지, 다른 일이 없나. 차 안에서 뭐 세뇌분이 타신 것 같은데, 이제 국민의힘하고 뭐 이렇게 선거관리위원이나 뭐 그런 분들하고 이제 따로 뭐 타셨겠죠. 세뇌분 타신 거 보니까, 할 때, 차 안에서 이동할 때 이제 문제가 되니까 그분들이 아마 타신 것 같아요. 그렇게 해야 뭐 맞겠죠. 안에서 또 확인하시고. 어쨌든 제가 이동하면서 계속 한번 찍어볼게요. 그 제가 다녀봐도 윤 총장 계속 하던데, 이재명 영감은 뭐 좋아하시는 분이 없던데, 한 사람도 못 봤는데요, 저는. 이재명 좋다는 분한 번도 못 봤어요. 근데 표가 그렇게 많이 나왔다면은 좀 이해가 좀안 돼요. 선거관리위원회가 어디 뭐 저쪽 대덕구 저 안쪽에 있는가 모르겠네. 신탄진 가는 쪽인가, 그쪽이, 이쪽이 신탄진 가는 쪽이거든요 지금. 한번 끊었다가 다시 할게요 지금. 여기서 바로 켰어요. 바로 켰고. 근데 국민의힘에서 사전투표 동의를 하셨잖아요. 그건 저도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어떻게 국민의힘에서 이제 정치는 쇼라고 하잖아요. 쉽게 말하면 정치는 쇼라고 하잖아. 쇼라고 하는데 국민들 가지고 장난치지는 않았을 것 같고, 사전투표를 독려를 했다는 거는 저는 좀 이해가 안 돼요. 이해가 안 되고. 우리 유튜버에서도 계속 그렇게 얘기하고, 황교안 영감하고 많은 분들이 또 부정선거를 이제 밝혔잖아요. 밝히고 나타냈는데, 바실리아 사모님이 이제 돌아가셨죠? 사망하셨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사망하셨어요. 저처럼 이제 약을 이렇게 계속 맞으면은, 이거 대처법을 모르면은 서서히 누적돼서 죽는 거예요. 누적돼서. 앞으로 이제 이거 만약에
이 정권이 계속 된다 하면은 요 F코드가 계속 가는 거예요. 왜? 반대를 했잖아요. 반대한 자들이 계속 서서히 하나씩 죽이는 거예요. 네, 이게 그렇다고. 지금 저 코로나 있는데 제가 보니까 머리가 얼마나 깨지게 아픈지, 깨지게 아프다는 얘기는요. 서울 은평구에서도 저번에 한번 드러났죠? 은평구 그쪽에서 저희들이 그 몸이 많이 안 좋은 분 코로나 그좀 의심 증상이 있어서 제광형 저하고 제광형이 그 개발한 거그 약을 주러 갔던 거예요. 약. 예, 약을 주러 갔다가 이제 거기서 이제 그 사람들이 동네에서 요원들이 막아가지고 막으라고 해가지고 막으라고 해서 저막 머리끄댕이 막다 뜯기고 막 그랬던 사건이거든요. 거기서 부정선거 나왔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제가 갔을 때그 코로나 환자 수용소, 쉽게 하면 수용소라고도 하는데 거기 이제 우연히 이제 제가 발길이 나가지고 이제 차를 끌고 이제 다 올라갔는데 산이 있길래 한번 가보자 했는데 거기가 수용소에 코로나 환자들이 있는 데였는데 비소를 많이 쏜다 했잖아요. 여기도 그렇더라고요. 아, 정말 머리가 깨지듯이 얼마나 아픈지 주위에 이제 방사하는 거예요. 쫙 당겨간다고. 밖으로 나갈 때 그걸 이제 균이 죽도록 그걸로 이제 비소로 쏘면서 이제 그래서 머리가 깨지게 아픈 건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그 옆에 살거든요, 지금. 그 옆에 사는데 저한테도 이제 계속 방에 제가 막그 약품 날라놓고 막 찍어놨지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도 주위에 있으니까 반경 몇 킬로까지는 방역을 전체 다 해야 한다 해서 동네 F코드나 뭐 그런 사람이 없어도 거의 다 방역을 당하고 있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전체 동네 보면 거의 다 방역을 하는 거예요. 이제 요원분들은 한 2천만 명 되니까 정부에서 움직이시는 분들이 이분들은 뭐 비밀리 한다고 하지만 뭐 국민들을 살린다고 또 하시는 거니까 이분들이 이제 누적돼가지고 많이 돌아가셔. 공무원분들이. 그래서 계속 대체가 많이 되는 거예요. 이제 밝히려고 또 이제 얘기하고 뭐 하다 보면은 아, 이거 드러나면 안 된다 해서 몰래 이제 암살 시키기도 하고 그런 사건이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또 이게 빨리 해결, 윤석열이 돼야 이게 또 해결이 되지. 계속 이제 이거 끌고 가겠지요. 끌고 가게 된다고. 참 제가 걱정이네요. 이렇게 약 맞고 살 저도 이제 힘이 너무 힘들어요. 이걸 밝힌 사람이니까 더 괴롭히고 사실 그래요. 여기가 신탄진인데 신탄진에 있는가 선거관리위원회가. 신탄진 다 왔네. 이제 읍내 다가가네. 이거 제가 끊었다 다시 할게요. 이게 저 명령책이기 때문에 외국인들을 저 기용했다는 얘기는 또 그게 있어요. 그리고 이제 확진자 그것도 그거지만은 이 하얀 옷 입잖아요. 옷 입으면은 이게 이제 풀럭풀럭하지요. 안에 저 잠바 같은 거 입고 하면은 뭐 앞에다가 이렇게 차도 몇백 장 차는 건 일도 아니에요. 저도 이제 뭐 저런 하얀 거 방진복이라고 이제 방진복하고 비슷해요. 그쪽에 하얀 건데 저거는 이제 의료용이니까 더 이제 좋은데 방진복 입으면은 안에 저기에도 표시가 안 나요. 저기 있잖아요. 선거 용지. 마지막에 확진자를 갖다 놓고 그 하얀 옷을 입으면서 하는 이유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게 아마 어디 위성이나 아마 잡혔을 수도 있는데 지금 제가 이제 확인을 안 해봤으니까 이제 거기에서 넣어가지고 할 확률이 가장 농후하다. 제가 봤을 때는 차량은 사람들하고 같이 있으니까 그 이제 사람들 하면서 요렇게 이제 그거 다 보고 있잖아요. 보고 있어도 이제 딱 이제 청소하면서 이렇게 이제 뭐 선거관리위원회도 이제 저쪽하고 같은 팀이시다 보니까 뭐 통을 뭐할때뭐 어떻게 할 수도 있겠죠. 카메라 이게 안 보이게끔 몇 사람이 이렇게 하면서 하는 거 일도 아니에요. 저희 매형이 저기라고 했잖아요. 도박사 화토 이거 딱 있죠. 딱 그냥 저기 하는 거 일도 아니에요. 눈이 못 봐요. 눈이 확인을 못 합니다. 그래서 도박 하시는 분들은 100이면 100명은 다 꼬는 거예요. 처음에는 좀 풀어주고 돈이 있는 사람은 좀 풀어줘요. 풀어줘서 100억이 있다 하면은 한 10억, 20억까지는 풀어요. 쩐 있는 자들한테 해가지고 야 해서 저 미끼 좀 던져라. 미끼 던지라고 그래요. 그게 미끼라 하거든요. 우리 저 낚시한다 하잖아요. 그것도 다 낚시하는 거예요. 있는 분들이나 또뭐 이래가지고 하시는 분들은 하지 마세요. 제가 매형이 대한민국 그거에 3인자라고 얘기했잖아요. 저는 절대 안 해요. 그래서 이길 수 없어요. 처음에는 그 맛들리게 한 다음에 계속하게 만들어요. 그럼 이 습관이 되고 그딱 배버리면은 그못 태어나 팔 끊어도죠. 또 한다 하잖아요. 거기다가 훅훅 걸고 손에 이제 훅훅 걸잖아요. 팔 많이 끊어지면은 그래도 그걸로라도 해요. 손 만들어서라도 딱 얹어가지고. 그게 습관이라는 거예요. 엄청 무서워요. 여러분, 습관을 참잘 들이셔야 돼요. 거의 다온것 같은데. 제가 살아가면서 너무나 많은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이제 뭐 하나님이 쓰시는 이유도 있으시겠지요. 다른 분들은 저마치 이제 그마치 경험을 안 해봤으니까. 공무원분들이 참 고생이시네. 하시는 게 행정대로만 움직여야 되니까 다들 참 많이 힘드시겠어. 이게 고쳐야 할 게. 이거를 앞으로 이제 문 대통령님 이제 뭐 더불어당에서 이제 그걸 끌고 가던 또 국민의힘에서 끌고 가던 이게 저 바꿔야 될게 많아요. 지금 다 해서 공무원분들한테 요거 이제 요런저런 거야 미비한 게 고쳐야 될게 뭐가 있냐 이런 거좀 받아가지고서 고쳐야 되고 그분들한테 하면은 스스럼 없이 그런 게 이렇게 어디야 그런 함 있잖아요. 우리 건의함 같은 거 해서 바꿔야 될거 이런 거 회사며 공무원분들이며 이런 거 해서 그런 걸좀 만들으셔서 하셔야 돼요. 우리나라에 참 체계가 바뀔 게참 많아요. 제가 전국을 다녀보니까 참 많더라고. 좀 바꾸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나라가 전 세계로 가는 선도국가가 되지. 이렇게 해서는 정말 힘들어요. 많이 힘들어. 이제 다온것 같아요. 경찰분이 계신 거 보니까 다 오신 것 같아. 여기 보안 딱 하고 계시네. 보안하시네. 선거제기 하신다 보다. 지금 이제 다 경찰분들이 딱 하고 계시잖아. 대신에. 안에 뭐, 뭔 일이 있는가 보네? 무슨 일이. 경찰분들이, 어려울 때마다 경찰분들이 다 이렇게 고생들 하시니까. 큰 사고가 났는가. 뭔 일이 있었네요, 보니까. 뭔 일이 있었는가. 자고 그러시는 건지 저 위에를 가게 돌아서 오시라는 것 같은데 돌아서 오시나
아, 이 안인가 보네요. 네, 안이죠. 안까지. 그래서 선거관리사무소가 이제 이 안쪽에 계신가 봐요. 신탄진 교회 앞에네요. 침례교 신탄진 교회 앞에. 다들 이거 이제 학교 버스 이런 걸로 이제 다 오네. 여기도 다 애무회가 맺어져 있잖아요. 다들 시켜서 안 하면은 이거 저 장사를 못 하게 해요. 참 그래 제가 봐도 아유 이걸 이렇게 만들어 놔 가지고. 좋은 점도 있는데 나쁜 점이 더 많아요. 지금 보니까. 저 안에 꽉 찼는가 보네. 지금 밀려가지고 일로 못 가고 저쪽으로 빼는가 봐요. 와, 불이 났나. 불이 났네. 여기 소방차가 있는 거 보니까 아니구나. 노란차 가려다 그러나. 아, 선거 대표소. 아, 여기네. 아, 여기가 있구나. 여기가 있네. 이쪽 좀. 여기가 선거. 솔직하게. 하니까 대주관이라고 써 있네. 대주관. 이제 아유 난리네요. 전체 아 전체가 난리야. 일단은 차량. 아유 큰일. 야 이거 난리입니다. 일단 그냥 껐다 다시 할게. 이제 정확하게 다시 왔습니다. 이제 저렇게 우리 거는 이제 저거 가지고 우리 거고 이제 저게 저희 거는 저렇게 해서 제가 이제 마무리 잘 했습니다. 마무리 잘 했고요. 서로 이렇게 해서 저는 여기까지만 제가 이제 해드리고 대주간인데 여기 이제 많은 분들이 계셔서 잘 하실 거예요. 저는 경찰분들이 고생이시네. 아니야 저는 이쪽으로 나가요. 아 일로 나가요. 네, 나가요. 잠깐만 나가 뒤에 서 기다리세요. 주차장 넓어요. 예, 넓어요. 예. 다들 고생 많이 하시네, 다들. 안전하게. 됐어요. 아유, 대통령, 윤석열 됐으면 정말. 아유, 저 어제 지리산 가가지고 잠안 자고 참 기도 많이 하고 갔는데, 저 어떻게 될란지. 하늘에서는 윤석열 하면서 웃으셨는데, 참 이거 부정성하면 안 되는데. 큰일 날 텐데. 나라에 좀안 좋은 일이 생길 수도 있고, 그래요. 하늘에서는. 하늘에서 다 관장하시잖아요? 아이고, 참. 작은 문으로 나가게 되네. 아유, 고생들 하세요. 잘 나왔어요. 감사합니다. 윤석열 20대 대통령. 꼭 돼야 됩니다. 안 되면 저 산에 들어가 살아야 돼요. 감사합니다.